잠깐만. 추천아, 안 돼. 추천이. 너의 눈동자의 건배를. 먹방을, 아, 생전 처음 하는 먹방입니다, 저도. 딴 사람들은 이렇게 짠나고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으쌰. 어렵다. 제가 투명한 그릇이었길래, 어머, 얘 좀, 아직 씻어서 그대로 있네, 물이. 어쨌든 투명한 게 없길래 제가 와인잔을 하나 갖고 왔어요. 베스킨라빈스에서 받은 스푼. 얘가 너무 다, 아이고. 어, 죄송해요. 추천이! 이 안에 들어왔어! 어! 어! 아, 나 혼자 너무 흥분했다. 근데 참 보기가 너무 안 좋다. 어머. 네? 개판이구만, 개판. 네? 보십시오. 여러분, 먹방에 집중 좀 해주세요. 투게더. 투게더 흑임자 맛. 새로 나온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 캠핑주부님. 빨래 물에 담궈놓고 먹방 보고 있어요. 직무 유기 중. 빨래는 좀 담궈놔야. 으아. 흑임자 투게더. 칼로리를 한번 볼까요? 100ml당 110칼로리. 근데 총이 710이니까 총 칼로리는 계산 어떻게 하지? 7 곱하기 7인가? 어쨌든 한 700칼로리 정도 돼요, 이거 전체가.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은 그 흑임자가 중국산하고 국산을 구분할 수 있대요. 먹어보면 안다 그러네요. 그래서 맛이 자기는 싸구려 중국산 맛이 나서 별로다. 중국산이라고 써있어요. 검정깨는 볶음 흑임자 검정깨 중국산이라고 써있어요. 좀 안 이쁘네요. 잠깐만. 추천아, 안 돼. 추천아, 먹으면 안 돼. 이거를 꽉 채워야겠지? 사실 제가 좀 배가 고파요. 제 생각엔 투게더 자체가 이게 꽝꽝 어는 그런 아이스크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보기가 너무 안 좋다. 어머. 개판이구만, 개판. 네. 일단은, 아, 여기다 그냥 먹어야겠다, 아무래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먹방에 집중 좀 해주세요. 추천이. 너의 눈동자의 건배를.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블로그에? 깨가 오돌오돌 씹혀요 라는 표현을 썼는데, 깨는 원래 오돌오돌 안 씹히잖아요. 찌글찌글 씹히잖아요. 근데 진짜 찌글찌글 씹히는데? 아, 지현님이 이제 물어보네요. 다냐고. 내가 만 얘기는 안 했군요. 안 달아요. 안 달고 고소해요. 중국산 흑임자 깨맛이 나. 근데 뭐 나는 중국산이냐 뭐 구분 못하니까. 구분하는 사람들은 구분을 한대요. 예. 지금 처음 나타났죠? 우리 꿀잼이에요. 화면상으로는 추천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얘는 호랑이 무늬. 아, 괜찮네요. 아, 나이 드니까 이가 시려. 바닐라가 맛있냐 흑임자가 맛있냐. 저는 원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요. 잘. 저는 흑임자가 나은데 깨가 씹히는 게 썩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네요. 애인하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끼잖아. 깨가.
아 근데 맛있다. 아 근데 투게더로 혼자 먹으니까 좀 그렇다 생각해보니까. 아 혼자 먹는 게 아니죠. 여러분하고 같이 먹는 거죠. 저 쿠앵크 좋아하거든요. 쿠앵크 많이 달잖아요. 왜냐면 달지 않나요? 이제 여긴 다 먹었고 여기에도 조금 더 덜어서 원래는 덜어서 안 먹어. 나 혼자 먹는데 왜 덜어 먹겠어. 나 먹방 앞으로 좀 해도 되겠죠? 너무 맛없게 먹나? 아 왜 자꾸 설거지거리 만드냐고요? 원래 먹방 유튜버들이 그래. 이거 껍질만 해서 택배로 착불로 보낼게. 깨가 막 이렇게 씹히진 않고요. 그냥 약간 찌글찌글 거리는 정도? 먹방 하시는 분들은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던데. 하늘의 솜사탕 이 그 구름이 구름을 따먹는 기분이 뭐라고 해야 돼? 네. 다 먹었어요. 이제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 한 스푼만 마지막 좀 아까우니까 아쉬우니까 한 스푼 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여러분 충분히 저는 추천합니다. 호에 속해요. 호. 통째로 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먹을걸. 편하고 좋네요. 아 너무 세팅하느라고 애썼네. 아 근데 이거 CU에 팔아요. CU에. 아직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슈퍼 같은 데 다 나와있진 않고요. CU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슈퍼를 몇 군데 돌았어요. 그래서 CU에 가서 여러분 그 통신사 할인 받고 사시면 됩니다. 전 통신사 할인 못 받았어요. 계시는 분이 잠깐 가게를 보는 할아버지셔가지고 통신사 할인을 할 줄 모르신다 그래서 못 받고 그냥 사갖고 왔어요. 얼마예요? 나도 그거 기억이 안 나네? 비싸다. 7,000원이나 해. 우리 그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파인트가 이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게 가격이 한 7,900원인가 뭐 그 정도 하죠. 미숙님이 수억이다. 표현 죽인다 저 수억이다. 애들이 좋아할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애들 뭐 달콤한